연말입니다. 2024년 딱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어떠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몇 번의 이 설교의 총 주제를 연말 정산 시리즈라고 정했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가, 또 나 자신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 주변의 사람들하고 나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 교회와 내가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 마지막으로 돈, 물질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 이 부분을 짚어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분과의 관계가 실패한다든지 또는 그분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다른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성공을 했다, 잘 살았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인생은 실패작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말 그대로 폭설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 산길을 가다가 흥미로운 한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햇빛이 쨍쨍 막히는 것이 없어서 내려쪼이는 그 산의 부분은 눈이 다 금방 녹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늘이 졌습니다. 햇빛이 닿지를 못합니다. 그 산의 일부분은요, 눈이 그대로 덮여있는 채 어찌 보면 을씨년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활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 그 인생에 의의 태양이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이 비추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문제와 어려움의 폭설이 그 인생에 몰아쳐도 금방 회복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문제거리가 간증거리 되는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하지가 못합니다. 몰아닥친 문제와 어려움의 폭설이 그렇다면 인생에 그대로 쌓여있는 채, 여러분 나중에 눈 쌓이면 지저분하고 시커멓고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햇빛이 닿지 않아서 음침하고 꽁꽁 얼어붙은 그러한 땅처럼 삶도 그렇고 내면도 그렇고 아주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요, 성경의 한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모압 평야에 당도했습니다. 온 약속의 땅 가나안이 한눈에 쫙 펼쳐지는 곳입니다. 이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명령을 주시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주 독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눈앞에 대칭적으로 두 개의 산이 보일 것입니다. 왼쪽 산이 그리심산, 오른쪽 산이 에발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산이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풍광이. 그리심산 어떻습니까? 나무가 푸르게 푸르게 생명력이 약동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울창합니다. 에발산 건너편에 그 에발산은요, 아주 척박합니다. 그냥 민둥산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은 모양새입니다. 마치 그리심산은 하나님이 온갖 축복을 부어주신 것과 같은 모습, 에발산은 그러나 저주가 쏟아부어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두 대로 나눠가지고 반은 그리심산에, 반은 에발산에 올라라,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해라,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왜 이런 명령을 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면 푸르른 생명력이 약동하는 그리심산과 같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혀버리면 저주가 임하는 것과 같은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민둥산과 같은 척박한 인생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걸 절대로 잊지 못하도록 실물 교훈을 통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각인을 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 축복과 저주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도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가끔요, 나는 잘 돼보려고 무진장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아주 한탄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자야 이 땅, 이 세상이 전부죠. 천국 없잖아요, 그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다고 해서 뭐 그거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자기 인생의 행복의 문, 축복의 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정작 그 행복과 축복의 문에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문제가 있으면 이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2절을 보니까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신 탕자 이야기에서도 그렇지 않던가요? 유산 당겨받았습니다. 아버지 떠나 먼 곳, 먼 나라로 그냥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가지고 있는 돈 그냥 막 펑펑펑펑 쓰면서 그렇게 지내면 아주 그냥 환상적인 인생,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 살 줄 알았어요. 탕자가 완전 착각이었죠. 쫄딱 망합니다. 그 많던 돈 그냥 언제 다 빠져나가는지 모르게 다 사라져버리고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나 뺏어먹는 신세가 돼지요. 버티다 버티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때 탕자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2024년의 연말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땠는가 이 부분을 되짚어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결단과 결심을 내려야 합니다. 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리라. 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이런 생각하실지 몰라요. 하나는 교회도 다니는데 예배도 꼬박꼬박 다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근데도 왜 내 삶은 맨날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이런 생각하는 분을 포함해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오늘 되돌아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듯 자기도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운영하던 우상 제작 업소를 물려받아서 그도 역시 우상을 제작하면서 호의호식하고 통장에 쌓이는 그 많은 돈들을 세면서 아, 나 참 걱정 없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사는 거지 라고 착각하며 그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로 말하면 구원의 손길을 뻗어 주신 것이죠.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해주겠다.
너에게 영구하고도 광활한 땅을 주겠다. 너의 후손으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해주겠다. 그런데 이 축복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택정을 하셔서 예정을 하셔서 때가 됨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음에 반응하고 아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대속의 역사가 내 죄를 사하시고 그의 부활로 나도 역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을 믿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측에서 무언가를 계획했고 무언가를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결국 이루어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축복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어떤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아멘.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을 보면요, 프로도가 온 세상을 지배할 능력을 전달해주는 그 절대 반지를 그걸 손에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반지는 파괴가 돼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계가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반지가 탄생하게 되었던 그 높은 먼 산, 그 용암 속으로 그가 반지를 가서 던져 넣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정말 험난하고 참 고난의 여정에 샘이라고 하는 그 뭐 친구이자 뭐 하여튼 주변에 함께 있던 사람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호비 쪽이에요. 아주 그냥 몸이 작고 난장이 쪽입니다. 호비튼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절대반지를 이제 파괴하기 위하여서 길을 떠납니다. 호비튼 마을의 경계가 이제 한 걸음만 딱 더 내디디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샘이 갑자기 얼음땡 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멈춰서는 거예요. 샘 왜 그래? 빨리 가자. 그때 두려움과 불안한 표정이 가득한 얼굴로 샘이 말을 합니다. 나는요, 나는 말이죠, 우리 마을, 우리 동네 이 경계를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지금껏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래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 고대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는 부족 사회요, 씨족 사회 아닙니까? 그 안에서만 겨우겨우 안전이 보장되는 겁니다. 부족 사회, 씨족 사회를 벗어난다, 이건 호랑이 아가리에 그냥 들어가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가졌을 두려움과 불안, 어마어마한 거죠. 게다가 지금 너무 그 사람은 윤택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가진 게 많으면 잃을 것도 많은 것입니다. 안정을 추구해야 합니다. 모험을 회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75세입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일을 버리지 않는 것이 미덕인 나이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붙잡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흐뭇하고 예뻐 보이고 마음에 들겠습니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네가 말이야. 그러니 복을 부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져볼 때, 그리고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였던가? 순종하였던가? 자녀 키워보신 분들 대부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순종적이에요. 부모 말을 잘 듣습니다. 다른 아이는 되게 하여튼 반항적입니다. 두 아이 다 한 집에 살고 부모의 지붕 아래 살아가면서 부모가 공급해 주는 거 누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이 두 아이를 바라볼 때 좀 다른 거죠. 순종 잘하는 아이는 예뻐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더 해주지 못해가지고 막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계속 사상 껌껌 반항적이고 그냥 치받고 이런 아이는 이게 자식이기 때문에 내 새끼, 내 배 아파서 낳았기 때문에 공급은 해주고 함께는 해주고 지켜주기는 하지만 못마땅한 거죠. 이 녀석이 대체 내 속을 긁지 않을 때는 언제일까? 이러면서 하는 수 없이 속이 잔뜩 상해가지고 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같이 구원을 받았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에게 기쁨으로 동행해 주시고 기쁨으로 복을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 이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제사였습니다. 제사.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 명령 불순종했으면서도 아이고 그래도 이 살찐 짐승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올리기만 하면 퉁칠 수 있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곧이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달려와가지고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많은 경우에 그래서요, 성도님들 중에서 이 부분에 문제 있는 분들이 꽤나 되십니다. 교회 나옵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성경도 봅니다. 하여간 경건의 모양은 다 갖췄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애를 써도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보면은 목사가 성도님들 중에서 야, 저분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을까 싶은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지금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자식 소위 세상 기준대로 잘 나가는 거 이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보면은 아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 같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그것도 주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올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타이밍을 질질 끌지를 않습니다. 아하, 저러니 복된 인생이 되는구나.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우리 교회 피아노를 새 것으로 장만해 달라고 거액의 헌금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난 10년 세월 동안 이분께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실 때 내가 주의 일에 써야지 해가지고 지나간 10년 세월 동안 매달마다 조금씩 떼가지고 저축을 하신 거예요. 그게 거액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피아노 바꿔주세요,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요, 몇 달 전에 지나간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에 뭐 이 그랜드 피아노 또 성가대 연습실 그리고 소예배실 각 부서실 등
수십 개 피아노를 진짜 돈 한 분 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율을 계속 매주마다 와가지고 조율을 수십 대를 해주신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장로님께서 이 피아노도 지금 1980년대에 산 피아노거든요. 꽤 오래된 거죠. 이분이 손을 계속 정말 불철주야 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소리가 나고 튜닝이 제대로 된 거지, 이게요 조금만 가면 음이 다 틀려버립니다. 안 돼요, 안 돼. 웬만한 조율사들이 와서 해결을 못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 교회 피아노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역부족입니다. 이제는 새 걸 구입을 하셔야 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사무장 집사님이 떡하니 광고에다가, 여러분들도 주보 광고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우리 피아노 바꿔야 합니다. 얼마를 헌금해 주실 분들 헌금해 주세요. 거액을 딱 광고를 내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야, 우리 성도님들 먹고 살기도 힘들고 바쁜데 이거 보면 마음이 너무 어렵겠다. 그래가지고는 당장 다음 주일부터 그 광고 못하도록 해버렸습니다. 한 주 달랑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딱 코를 주시면 내가 이거 모은 거 하겠다 했던 이 성도님께서 그걸 딱 보시고는 이거구나. 그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때가 아님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가지고는 그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 헌금을. 10년 동안 모은 돈을. 그 제가 지금 요즘에 다각도로 이 피아노를, 이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막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선이 어떤 것이냐. 그걸, 시간도 걸리고 굉장히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순종은 헌금이다, 그 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헌금이다, 그 말 아니에요. 물론 어떤 분에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순종은 헌금일 수도 있어요. 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분에게는 사인을 주신다면.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목표액을 10년 동안 모아가는 과정에서 왜 필요한 상황이 없었겠습니까? 왜 급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 돈 깨가지고는 당장 써야 할 일들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감동을 따라 결국 순종을 이루어 내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평소에도 선교사님들 오시거나 하면은 지극정성으로 하여튼 지원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도움을 드렸던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하, 이러니까 주님께서 저분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복을 주시는구나, 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히 인격적인 관계, 즉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분과 우리 사이에 뮤추얼,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에, 인간과 인간이 그렇게 되듯이 관계가 더 깊어지고 탄탄해지고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종의 디딤돌을 밟아갈 때 발전한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중에 아멘 나와야 되는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종의 디딤돌을 밟아갈 때 발전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종의 디딤돌을 밟아가면서 이게 계속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영적인 브레이크스루, 즉 돌파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하게 하고 또 격려하는 촉매제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한 가지 행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격려하게 만드는 어떠한
한 가지 행동,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때의 모습이 나와요. 그가 했던 행동 한 가지,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아멘. 이 구절 외에도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가 발디디는 곳마다, 지역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즉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기억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마도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제작업자로 돈잘 벌면서 호의호식하며 이 땅에 잘 사는 게 모든 것인 줄 알고 영원히 지옥 백성 될 저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이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모든 게 불투명해 보입니다. 호시탐탐 저를 노리는 저들의 거친 눈빛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족한 자가 그 믿음으로 오늘도 제단을 쌓습니다. 주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딴 길로 가지 않게 힘 주십시오. 그래야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바탕이 된 예배는 예배자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풍성한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최고의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전심을 다해야 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예배는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배해야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주님께 순종을 하면서 또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게 하는 힘, 이것을 예배를 통하여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지 주일 한 시간 동안 예배 자리에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삶이 동반되지 않은 예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 그거 기뻐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거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하시죠. 간단합니다.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가 일상생활에서, 너가 가정생활에서, 너가 사회생활에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네가 불순종하고 죄짓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대로 살며 나와 관계없는 것과 같이 세상 돌아가는 그 모습에 휩싸여 살아가면서 그런 네가 지금 한번 나한테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 자리에 동참했다고 해서 내가 그거 기쁘게 받을 수가 없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 무수한 제물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헛되이 성전을 들락날락하는 것, 그걸 지적하시면서 심지어는요, 그런 무의미한 제사를 계속하고 그걸 계속 내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역시 가인의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단순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한 시간 앉아 있느냐, 예배 이곳에서 드렸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시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내 삶과 최선을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속 종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 삶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용암무당, 돈 듬뿍 줘가지고 불러가지고는 신명나게 구판 한번 버리고 왁자하게 하면 귀신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흐뭇해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복도 주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 되게도 하고, 묶여있는 거 저주도 풀어주고, 구판에 얹어놓은 돼지 대가리처럼 웃는 얼굴 이러면서 웃는 얼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이런 무속 종교에는 자기가 섬기는 대상, 그 대상과의 인격적인 교제나 관계 따위가 자리 잡을 여력이 없습니다. 그냥 이용해 먹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속마음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감추어진 죄악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내면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캐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백성에게도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아버지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고 비로소 주일에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고 격려하는 촉매제가 되는 거죠. 촉매제가. 이렇게 예배할 때 받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극심한 고난으로 인생이 무너져 버린 욥.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심으로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를 막 저주하고 비난하고 막 욕을 했던 그 세 친구, 그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중보해 주라고, 축복하는, 중보해 주는 제사를 욥, 네가 억울하지만 네가 드려줘라. 욥이 막 그냥 얼마나 이 친구들 때문에 괴로웠습니까? 아내 죽고, 열 자녀 다 죽고,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도적 맞고, 자기 몸은 완전히 병으로 이질어져가지고 지금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를 막 저주하고 비난하고, 네가 죄 때문에 이 고생 받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찔러댔던 그 친구들을 축복하고 위에서 중보해주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대신 드려주는 게, 이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욥이 그것을 하잖아요. 순종함으로. 그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의 회복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돌려 주십니다. 아니, 갑절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전을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열왕기상 9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솔로몬아, 내 눈과 내 마음이 이 성전을 떠나지 않을 거야. 즉 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의 예배를 바탕으로 해서 주일의 영과 진리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 위에 은혜, 즉 은상 가운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의 끝자락입니다.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연 어떠했는가? 우리 모두에게 순종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주님과의 풍성한 관계가 이어지고 주님 주시는 복이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